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 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저희가 첫 번째 또 변화를 한번 줘보는 겁니다. 이 주말에 저희가 녹음 녹화를 해서 콘텐츠를 좋은 거를 이제 정선을 해서 올려드리는데 사실은 이 출연자의 스케줄이나 저희 세 명의 스케줄상 그리고 다음 녹음 녹화 생방 스케줄 때문에 저희가 조금 일찍 끝내는 경우도 덜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가끔 눈치채시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그냥 끝날래니까 어디 갔다가 뭐 안 한 느낌,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바로 그 리포트에 대한 그리고 워낙에 그 리포트 양도 많았고 질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화제의 주말 콘텐츠 신과 함께 후속편으로 오늘 이렇게 할 겁니다. 그때 잘 못 나눴던 얘기 그리고 저도 준비됐으나 질문을 다 못한 거 여쭤보고요. 후반부에는 여러분들도 질문할 수 있도록 정원석 연구위원과 원미석 선임 연구원께 여러분들 스스로 이 전고체 배터리에 다 들어가는 뭐 이 가루들이라고 하고 뭐 이 진짜 따끈따끈하대요. 이제 그거에 대한 질문 여러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하이투자증권의 정원석 연구위원 그리고 원민석 선임 연구원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 주말에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갸루 브라더라고. 빅 브라더, 영 브라더. 예. 네. 자, 근데 혹시 못 본 분들을 위해서 원민석 연구원이 네네.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나 살짝 좀 서머리를 해주세요, 먼저. 네, 그거는 이번에 그 PT 잠깐만 조금 띄워주시면요. 예. 네. 바로 예. 4페이지부터 좀 띄워주세요. 네, 4페이지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못 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잠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테슬라 쪽에서 뭐 최근에 독일 뭐 기가팩토리 4통에서 자기네들이 배터리를 만든다던가 예. 지금 뭐 휘발유 차량의 뭐 코스트 패리티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킬로와트당 100불 이 정도로 떨어진다라는 것들을 테슬라 쪽에서 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거기에 따라가기 위해서 LG화학이라던가 이노베이션이라던가 혹은 삼성 SDI 쪽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 결국은 첨가제를 넣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 예. 첨가제에 대해서는 그 4페이지에 가장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예. 양극부터 보시게 되면 하이니켈로 먼저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하이니켈로 간다고 하면은 결국은 음극 쪽에서도 뭔가 받아줄 캐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양극 쪽에서 그만큼 리튬을 많이 뿜어내주기 때문에 예. 음극 쪽에서도 그만큼 많이 받아줄 캐파가 필요한데 그렇죠. 그것들이 바로 기존에 흑연이 쓰였는데 실리콘 첨가제가 추가로 쓰인다는 얘기고요. 추가로는 전해질 쪽도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네. 기존에 쓰였던 전해질에다 더해서 신규 전해질을 추가해 준다던가 예. 혹은 전해액에 첨가제를 추가해 주는 방안으로 해서 수명이나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작업들을 지금 이제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바로 다음 페이지에 좀 넘어가 주시게 되면요. 이번에 좀 차트를 저희가 가져왔어요. 좀 이해를 쉽게 해드릴 수 있게 해서 예. 좀 가져왔는데 일단 왼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이게 그 음극 쪽이고요. 왼쪽 상단에 게 흑연입니다. 기존에 쓰였던 게 음극 쪽에 흑연이 많이 쓰였는데 예. 카본 6개, 리튬이온 하나가 트랩이 돼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데 반면에 우측 상단에 보시게 되면 이건 실리콘이거든요. 예. 실리콘 5개당 리튬이온 22개를 잡습니다. 훨씬 더 효율이 좋다는 얘기고요. 예. 이만큼 좋은데 실리콘을 왜 음극으로 전부 다 대체를 못하냐 그거는 다음 장에 넘어가 주시면 되는데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리튬이온을 그만큼 더 많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팽창을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 자체가 깨지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네. 두 번째는 실리콘이 이렇게 팽창하고 응축하다 보니까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SI층이 깨졌다가 다시 형성... SI층이 뭡니까? 그 SI층은 양극하고 분리막 사이에 이제 형성되는 층인데 예. 한마디로 리튬이온은 통과를 하게 해주는데 전자는 통과를 못해요. 예. 그래서 이 2차 전지의 가장 핵심이 되는 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실리콘도 이 SI층이 감싸게 돼요. 예. 근데 이 SI층이 겉에 표면에 있는데
팽창되고 응축되다 보니까는 SI 층도 같이 깨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깨지고 형성되고 걸 반복하다 보니까 그 SI 층 자체에 리튬 이온이 갇혀 버립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이 리튬 전지는 못 쓰게 되는 전지가 되어 버려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장에 넘어가 보시게 되면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썼었는데 일단 이 자료는 안 나와 있는데 그 크게 두 가지가 쓰여요. 일단 대주전자로 같은 경우는 표면을 산화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탄소 복합층이라고 해서 예. 그 겉표면을 탄소로 코팅해주는 방식이 있어요. 요건 이제 한솔케미칼 쪽에서 하고 예. 있는데 일단 그 오른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대주전자료 같은 경우는 일단 LG화학 쪽에 납품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네. 그리고 향후에 22년도에 이노 쪽에 납품이 예. 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이후에는 지금 삼성 SDI 쪽에선 이원화에서 나가고 있어요. 삼성 종기원 쪽에서 한솔케미칼하고 BTR 쪽이 기술 이전을 해준 상황이어서 네. 거기서 이제 이원화된 소싱이 돼서 거기서 이제 물량을 받을 거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이 실리콘의 팽창 문제를 이렇게 코팅을 여러 번 해준다고 하더라도 100% 문제가 해결이 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CNT가 들어갔는데 그건 다음 장에 넘어가 보시면 저거는 지난주에 얘기한 건데 다시 얘기하는 거죠? 예예. 예. 차트를 통해 좀 설명을 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극에 들어갔을 땐 실리콘의 팽창 문제를 잡아준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CNT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왼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튜브 형태로 되어 있고요. 예. 기존에 이제 댓글도 많이 여쭤보셨는데 흑연이 맞냐? 그러니까 탄소가 맞냐고 여쭤보시는데 예. 흑연도 탄소고 얘도 탄소예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구성만 다르고 구조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탄소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원통 형태로 굉장히 단단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잡아주는 힘도 굉장히 강하고 전도도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장에 넘어가 보시면 그래서 양극에 들어갔을 때는 전도도가 워낙에 높고 수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카본 블랙을 대체하고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음극에 들어갔을 때는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실리콘의 팽창 문제를 잡아준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장에 넘어가 보시면 마지막으로 사실 저번 주 주말에 말씀을 전해지. 못 드렸던 부분이 바로 전해지게 근데 뭐 잠깐만요. 네. 이제 원미석 그 연구원이 그 지난 주 녹음 녹화 때 이 고참인 정원석 위원한테 발언 기회를 못 미쳐가지고 그냥 오늘 울분의 발언을 하시려고 그러신 것 같은데 마음 먹고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전기차 저 배터리에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게 양극재, 음극재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의 모든 초점이 양극재에 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사실 음극재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를 획기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는데 그게 첨가제로서 지금 등장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게 첨가제를 만드는 우리나라 기업이 몇몇 있는데 그게 뭐 한솔케미칼이고 또 대주전자재로고 이런 건데 네네. 그게 현재는 아주 테스트용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소량 납품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그때 뭐 2025년까지 몇 뭐 이런 식으로 말씀했던 기억이 제가 나요. 올해 100억 수준에서 25년도에는 실리콘 첨가제가 5조 중반.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것 때문에 뭐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대주전자재도 그렇고 한솔케미칼도 6%대 다 올랐더군요. 보니까 네네. 다 많이 올랐다고 그랬는데도 올라가더라고. 네네.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때 설명 다 못하고 끝낸 게 전해질 부분이에요. 네. 그 전해질 부분만 먼저 얘기를 하고 제 질문 드릴게요. 네. 네. 전해질은 지난주에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조금 예. 천천히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일단 기본적으로 2차전지 구조를 보시게 되면 양극과 음극이 있습니다. 근데 예.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리튬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충방전이 되는 구조인데 예. 그럼 이 리튬이온이 어디 있냐? 양극하고 음극 사이에 분리막이 있고요. 예. 분리막에 전해액이 함습되어 있는 구조인데 전해액의 20%가 전해질이에요. 근데 이 전해질이 결국 리튬염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전해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배터리의 성격과 성능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예.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 방안을 국내 업체들이 고려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존에 쓰이던 LiPF6라는 가장 기본적인 전해질에 더해서 신규 전해질을 추가해주는 방식이 있고요. 이게 예. 바로 LG화학 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기존에 쓰던 LiPF6라는 가장 기본적인 전해질에다가 전액 첨가제, 빈이나 예. 이런 것들을 추가로 넣어주는 방식을 많이 쓰고 예. 있어요. 그게 바로 SDI 쪽에서 쓰고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거는 이제 그 10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네, 10페이지 상단에 있는 게 이제 신규 전해질에 대한 내용이고 예. 아래쪽이 이제 전액 첨가제 쪽이어서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바로 다음 장에 넘어가 보시면 바로 신규 전해질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 F 전해질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범용 예. 전해질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고 예. 왼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여러 번의 충방전 사이클을 거치고 났을 때 설계 용량 대비해서 남아있는 충방전 용량이 훨씬 더 많아요. 한마디로 수명이 더 길게 간다는 얘기고 예. 오른쪽 하단에 있는 차트는 저온 상태에서 충전했을 때 훨씬 더 충전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저온 특성도 개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중간에 있는 파란색 박스가 분리막이고요. 왼쪽에 있는 캐소드가 양극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음극인데 아시는 것처럼 양극하고 분리막 그리고 음극하고 분리막 사이에는 SI층이라는 특수한 층이 형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근데 그 SI층의 형성에 이 F 전해질의 일정 부분 LIF가 실제로 투입이 됩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는 SI층이 조금 더 단단하게 그리고 조금 더 유지가 잘 되다 보니까 수명이 좀 더 길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로 다음 장 좀 넘어가 주시면요. 두 번째가 피전해질인데 요게 바로 국내 천보 쪽에서 최근에 증설 거의 3배 가량 증설 계획 엄청 확장했던 그 바로 그 전해질인데 이 전해질의 특성은 천보도 6% 가까이 올랐네요. 뭐 작전했습니까? 다 6%씩 올랐네. 그래서요. 그래서 천보 쪽에서 이번에 증설 굉장히 세게 들어가고 있는 전해질인데 그 상단에 있는 차트들을 보시게 되면 왼쪽은 피전해질이 추가가 안 됐을 경우이고 예. 오른쪽은 추가가 됐을 경우예요. 근데 이 충전은 어떤 가정하에서 실험을 했냐면 고압 상태에서 충전한 겁니다. 근데 저희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게 2차 전지 업체들의 지금 키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에너지,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 그리고 충전 속도인데 충전 속도를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피전해질이 굉장히 이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측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고압으로 즉 고속으로 충전을 했을 때 훨씬 더 충전이 많이 돼요. 원래 고속으로 충전할 수 있는 데가 안정성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빨리는 할 수 있는데 터진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런 걸 넣으면 네. 이제 그런 안정성도 강화되겠군요. 예예. 그래서 피전해질도 굉장히 수요가 많다라고 얘기가 좀 들려오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실제로 천보도 굉장히 증설 계획을 상향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튀었다라고 보시면 지금 그 음극재 종의 첨가물이라고 지금 거명된 것 중에 그 전해질 포함해서 세 종목이 나왔단 말이에요. 대주전자 재료, 그 다음에 한솔 케미칼, 천보 다 오늘 시장에서 6% 가까이 올랐는데 또 하나가 뭐가 있었는데 나노신소재. 나노신소재는 네. 어떻게 됐어요? 오늘? 나노신소재도 오늘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예. 오늘 한 8.5% 정도. 나노신소재가 제일 많이 올랐네. 네. 우리 저 정원석 그 위원께서 우리 저 원민석 그 연구원 선임 연구원이 계속 얘기할 때 내가 좀 얘기 더 해야 되는데 그런 표정이 나왔거든요. 아, 아닙니다.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아닙니다. 전해질에 대해서는 잘 예. 설명을 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희가 다 끊어서 이렇게 하나씩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의 배터리 방향 예. 그런 개선 방향에서 다 예.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좀 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예.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좀 이제 궁금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뒤쪽에 제가 궁금한 게 삼성 SDI에서 삼성 경기원에서 이제 한다는 그거 이제 이재용 부회장과 뭐 정의선 부회장 만났을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업계에서 아직 멀었는데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뭐 전고체 배터리 얘기를 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자꾸만 얘기가 나오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번에 뭐 거의 논문을 굉장히 많이 읽으시고 그 제가 볼 때 거의 단행본으로 낼 정도로 리포트를 쓰셨는데 전고체 배터리 향후 경쟁 구도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 첨가제 시장은 어떤 판세의 변화가 있는지 예, 그것도 좀 궁금하더군요. 사실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많이 질문하셨던 거예요. 예.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에서도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양산이 되기 시작을 하면 이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인데 저희는 일단은 그 전고체 배터리의 양산 시점을 예. 지금 시장에서는 25년과 30년 사이 어느 시점이다라고 보는데요. 예. 저희는 이제 30년에 가까운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더 밀린다? 네, 지금 뭐 밀린다기보다 사실 업체들이 언제 내겠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시장의 기대가 25년에
좀 초점이 맞춰 있을 뿐이지 네. 저희는 그거보다는 좀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 그런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최근에 저희가 주식시장에서 주목을 했던 건 네이처 논문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요. 네. 논문상에 나온 게 양산까지는 사실 상당 시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예. 저희는 30년에 가깝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게 공식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SDI가 전고체 배터리의 출시 양산 시기를 27년 이후다라는 기사도 최근에 한번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30년 정도라고 보는데 이제 30년 정도의 전고체 배터리가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와 지금의 리튬 배터리를 좀 비유를 해보면요. 예. 좀 더 쉽게 와닿으실 수가 있어요. 전고체 배터리를 OLED TV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의 리튬 배터리를 LCD TV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예. OLED TV가 기술적으로 우수하다는 건 이제 저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그런데 가격이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OLED TV가 출시된 지 7년이 지났는데도 전체 TV 시장에서 2%가 채 안 됩니다. 그렇죠. 결국 그 이유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충분히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품질을 LCD TV가 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싸고. 네, 맞습니다. 네. 가격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의 리튬 배터리도 향후 10년 동안 엄청나게 특성 개선이 될 거고 가격도 계속 이제 떨어지게 될 텐데 2030년경에 나올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의 리튬 배터리보다는 좀 비싸게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겠죠. 신규 기술인 만큼. 네. 그렇게 될 경우에 자동차 가격 자체가 올라가게 될 텐데 과연 그당 앞으로 훨씬 더 좋아지는 리튬 배터리를 채택한 저렴한 자동차 대비 소비자들이 전고체 배터리가 채택된 비싼 자동차를 과연 얼마나 빠른 속도로 구매를 하겠느냐라는 전기차의 그 배터리 원가 비중이 워낙 높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그냥 일반적인 전기차 시장에서는 현재의 리튬 배터리에서 특성이 훨씬 더 개선된 이 배터리 구조가 대세로 오랫동안 자리 잡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일반 자동차 쪽보다는 이제 뭐 운송 그 관련이라든지 예. 아니면 UAM 이런 예. 쪽으로 좀 특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거명되고 있는 그 업체들의 시장의 선점 효과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을 거라고 주장하시는 게 두 분의 이제 리포트의 아주 핵심 내용이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저도 그 방송에서 여쭤봤잖아요. 야, 그러면 LG화학이나 삼성 SDI, 혹시 정원석 위원이 삼성 SDI 출신 아니세요? 전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네. 쪽이 있죠. 근데 어쨌든 그런 데서 거기 소재 업체 그렇게 돈 많이 벌게 해주겠냐, 싸게 넣어라 이런 질문 드렸는데, 네. 덩달아서 반대쪽에서 보면 그 전자 재료 하는 회사들도 뭔가 사서 분말 만들어서 납품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수요도 많아질 텐데, 재료비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재료비 관점에서는 이제 저희가 좀 뭐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첫 번째로는 실리콘 응극화할 물질들이나 예. CNT 도전제를 이용을 했을 때 예. 지금 배터리 원가에서 너무 올라가 버리면 사실은 이제 셋업체들한테는 가격 부담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양극재 소재는 보통 한 35% 예. 그리고 응극재 소재가 한 10% 후반 정도의 그 원가 비중을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실리콘 응극재 같은 경우는 그 전체 소재비의 17%에서 이걸 100으로 봤을 때 5% 정도를 섞어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예. 실리콘 응극제를 사용했을 때 전체 배터리 원가에 대략 3에서 5% 정도 상승하는 효과 정도밖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네. 크게 부담은 없고요. 그리고 CNT 도전제 같은 경우에 사용량이 더 작습니다. 단가도 더 싸지만. 워낙 원가율이 낮군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사용량도 미미하고요. 그래서 1% 이내로 CNT 도전제는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전체 원가에서 비하면 뭐 그렇게 크게 원가가 올라가는 폭은 미미하고 알겠습니다. 이 정도를 사용해서 배터리 성능을 그 이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면 충분히 셋업체들은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긍정적인 요인만 계속 말씀하셔서 제가 자꾸 안티를 도는 것 같긴 한데 안정성, 안전성이라는 측면에서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더 검증이 필요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이게 왜 차니까 사람의 네.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저희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저희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실리콘 응극제 그리고 CNT 도전제 전해질 관련 네.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CNT 도전제나 오히려 전해질 쪽은 안정성을 더 높여주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쪽은 크게 뭐 쓴다고 해서 비용이 조금 올라가는 것 외에는 특히 전해질 목적이 그거죠. 네, 목적이 그런 예. 거고요. CNT 도전제도 실질적으로 안정성과는 크게 연관성이 높지 않습니다. 예. 그럼 이제 저희가 썼을 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건 실리콘 응극할 물질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예. 이 실리콘 응극할 물질은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안정성의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업체들이 지금까지 이제 아주 오랫동안 기술 개발을 해왔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더 줄이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실리콘 자체만의 그런 특성 개선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CNT 도전제를 같이 섞어서 이 팽창을 잡아주는 이런 보완제로서 사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안정성 얘기를 하냐면 올해 초에 사실 이게 첨가제 쓰고 있는 대표적인 차종 하나만 꼽으라면 여러분 꿈의 차죠. 저도 타보고 싶어요. 이 포르쉐 타이칸. 네. 이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관련 없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그 뭐 셀 업체라든지 LG화학의 배터리를 채택을 했는데 LG화학이 뭐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다든지 포르쉐에서 공식적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최근 기사들을 보더라도 딱 어디가 문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아요. 다만 저희는 좀 뭐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지만 이게 아직은 한 건이 발생을 했던 거거든요. 물론 아예 발생을 하면 안 되지만. 아 근데 뭐 2억 넘는 차인데. 아 맞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만약에 이게 뭐 소재 문제면라고 이제 판명이 됐으면 저희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아직은 뭔지를 아직 밝히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앞으로는 발생하지 말아야겠지만 사실 테슬라도 그런 화재건은 간간이 한 번씩 있었었거든요. BMW는 뭐 주장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앞으로 빈도가 더 나타나느냐 아니면 이걸로 그냥 불량으로 끝나느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원석 위원하고 그 원민석 연구원이 그 책으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오늘 제 자리에는 없는데 그 리포트를 낸 지가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한테도 많이 소개가 됐고 해서 종목들이 거기에 거명된 종목들이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이 두 분의 이 산업에 대한 이 새로운 그 어떻게 보면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산업이라고 두 분은 주장하시는 거고 그래서 아 그러면 업사이드 포텐셜이 더 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초대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뭐 여러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진짜 대박 종목들은 사실은 한 단계 오른 다음에 접근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 거명된 종목들의 간단한 주가 전망 같은 것도 곁들여 보죠. 어차피 그게 결론일 수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조금 큰 그림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원민석 연구원한테 좀 한번 넘겨볼게요. 일단은 저희가 주가 관점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은 어저께 이제 일요일 날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2025년에 이 시장이 뭐 실리콘은 5조 원대, CNT 도전제는 2조 원대까지 좀 커질 수 있다고 저희는 추정을 했는데 저희가 25년의 그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전반적인 이 첨가제 소재들을 22년부터 많은 셀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22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트가 된다면 23년 정도에는 정말 의미 있는 각 업체별로의 실적들을 저희가 좀 만나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23년에 지금은 저희가 아직 열리지 않아서 긴가민가 할 수는 있지만 23년 정도에 이제 만약에 정말 의미 있는 실적을 좀 보여준다면 25년의 성장성을 어느 정도는 좀 주가가 땡겨올 수 있다. 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25년까지의 그 시기를 보는 게 아니라 저희는 조금 더 앞선 시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관점인데요. 사실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올해 실적으로 보시면 밸류에이션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수준이긴 합니다. 그런데 내년 뭐 일부 업체들은 내년부터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설명되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늦으면 내후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스타트가 될 텐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 첨가제 업체들이 지금까지 많이 주목을 받지 못했었고 어떻게 보면 뭐 이걸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앞으로 셀 업체들이 채택을 하려고 하는 필수 소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수익성 관련해서도 잠깐 질문을 주셨지만
지금 양극재 업체들과 이제 이런 첨가재 업체들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첨가재 업체들은 사실 NCM 혹은 NCA 이런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이 네 가지 메탈 소재에 굉장히 그 연동이 많이 되거든요, 판가가. 그래서 2, 3년 전부터 사실은 비즈니스 구조가 높은 마진을 이제 이걸 연동 그 메탈 가격에 연동되게 판가를 좀 책정하는 비즈니스 구조로 예.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실은 마진 구조가 크게 바뀌긴 어려워요. 예. 그런데 이 첨가재 업체들은 메탈 가격의 연동이 별로 되지 않는 소재들을 주로 이제 하고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이런 양극재 업체들보다 캐펙스 투자 비용이 좀 덜 들어갑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부담이 좀 덜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뭐 마진을 훨씬 지금 이 업체들이 대부분 두 자릿수 마진을 타겟팅하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밸류에이션을 양극재 업체들보다 디스카운트 받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그러한 부분들은 좀 중장기의 성장성을 좀 감안하셔서 그래요. 접근을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오미석 연구원께 네. 마이크를 좀 돌려드릴까요? 아, 네네. 그 업체별로 보시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25년도에 실적을 먼저 땡겨서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런데 네. 23년까지 업체별로 이미 로드맵이 잘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국내에 2,500톤에 더해서 4,000톤 중국 쪽에 추가로 증설이 들어왔죠. 증설했죠. 네. 그리고 중국 실리카라는 추가 아이템도 있고요. 예. 대주의 경우에는 작년 캐파가 월간으로 20톤이었는데 예. 올해가 100톤이 될 거고요. 23년도에 700톤이 될 겁니다. 예. 굉장히 증설 공격적으로 잡혀있고 천보도 최근에 증설 계획 새로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천보의 캐파가 전일 캐파가 1,500톤이거든요. 근데 내년 상반기에 3,300톤 가까이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23년도에는 9,300톤까지 올라가요. 9,300톤? 9,300톤이요. 그러니까 증설이 굉장히 탄탄하게 잘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예.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의 밸류에이션은 올해 실적으로 보면 있을 수 있는데 예. 이런 증설을 감안하게 되면 내년이나 내년, 내후년까지도 밸류에이션 부담 자체는 저희는 거의 많이 없다라고. 원래 증설을 한다는 건 사실 재무제표상으로 실적으로는 좋지 않게 나오겠죠. 네. 왜냐하면 네. 그 비용을 많이 써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현재 엄청난 규모의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니까 네. 사실 거기서 사실 실적에 실망한 그런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을 감안해서 이거는 2022년 정도까지는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좀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단타를 하실 생각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단타를 할 거면 사실 좀 부담스러운 권역일 네, 수도 있으니까 제 질문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여러분들도 이게 실전 투자에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아이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분께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해드렸거든요. 잠시 광고 두 개만 들으시고요. 하이투자증권의 하이투자증권 하는 거 도태봉 생각이 나네. 도태봉 센터는 생각이 나네. 정원석 위원 그리고 권민석 선임과 Q&A 세션을 여러분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피로가 한 방에 사라지네. 체코맥주잖아. 한잔 했어? 아니, 시원하게 샴푸했지. 이제 맥주 샴푸로 모발의 피로와 손상을 말끔히 회복해보세요. 마뉴팍투라 맥주 샴푸. 체코여행 가면 꼭 산다는 마뉴팍투라? 맥주, 이제 머리로 느껴보세요. 마뉴팍투라 맥주 샴푸. 마뉴팍투라 코리아를 검색하세요. 커피 땡기시죠? 운조 커피. 사장님 이름이 운조입니다. 함께 우상향하는 운 좋은 커피. 혼자 알기 아까운 기분 좋은 커피. 3프로와 함께하는 운조 커피. 여러분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운조 커피가 상장하는 그날까지. 좋은 커피로 보답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운조 커피를 검색하세요. 선물 세트도 새로 나왔습니다. 네. 정원석 의원, 원민석 선임 연구원께 질문을 달라 그랬더니 흑연과 흑삼 전탱의 관계는 뭐냐고 뭐라 제가 어떻게 질문을 드립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여쭤보죠. 이거 사실은 아까 모두에 설명하신 것처럼 양극재 시장이잖아요, 이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커버하시죠?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에코프로비엠도 중장기적으로는
주가가 올라갈 업사이드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올해 에코프론 BM도 마찬가지로 올해 실적 기준으로 보면은 뭐 밸류에이션이 조금은 높아 보일 수는 있지만 예. 사실은 당장 내년부터 실적이 더 좋아질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낮아질 거기 때문에 예. 그러한 부분에서는 충분히 설명 가능한 주가 레벨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당장 이제 아직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니켈도 가지 않았어요. 네. 올해까지 여전히 70%대 니켈 수준이고 네. 내년부터 80%대, 내후년 22년부터 90%대 영역으로 가기 때문에 예. 사실은 하이니켈도 내년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 에코프로비엠 같은 하이니켈에 특화된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예. 중장기적으로는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전기차 시장은 전방 시장 자체가 앞으로 굉장히 가파른 성장성을 보일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택초이님이 이렇게 질문하셨네요. 테슬라가 배터리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이거 뭐 다 보도가 된 바도 있습니다만 자체 생산을 진행한다는 루머가 있는데 결국 배터리 단가를 낮추기 위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첨가제 업체는 리스크가 없는지요? 두 분 중에 뭐 아무나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첨가제 자체가 들어가는데 비용은 물론 들기는 해요. 근데 예. 첨가제를 투입함으로 인해서 에너지 밀도가 높아가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 대비해서 효용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테슬라가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킬로와트아워당 100불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도 도달하기 위해서는 첨가제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예. 봐요. 네. 그게 사실은 저희가 서론부터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이기도 하고요. 예. 다시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배터리 가격을 낮추는 방법은 예. 이 배터리 생산 원가 자체를 낮추는 방법도 있지만 오히려 조금 더 소재비를 써서 예. 이 밀도를 더 높이고 에너지 용량을 더 높여버리면 예. 용량당 판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되게 또 크거든요. 그래서 첨가제를 쓰면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용량당 판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첨가제를 쓰면서 원가를 더 오히려 낮춰갈 수 있는 여력이 더 생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서경숙 님이 뭐 아주 기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 사실 이런 데서 사실 투자의 기회가 나올 수 있는데 배터리에 들어간 실리콘 만드는 회사는 국내에 없는가요? 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 실리콘 만드는 회사가 말씀드렸듯이 대주전자재료 예. 그리고 이제 한솔케미컬 그리고 동진세미. 근데 그걸 만들다가 이제 거기서 첨가제 시장으로 그 비즈니스 확대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 원래 실리콘을 만들었냐고 여쭤보신 예, 예, 거세요? 예. 그렇진 않습니다. 원래 실리콘을 했던 업체들은 아니고요. 예. 이제 원래 다른 걸 주업으로 하다가 이쪽으로 이제 진입을 한 업체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이 그 업체 중에 있던가요? 저희 보고서에 있지는 않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포스코 케미컬은 실리콘 응극화 물질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이제 원래는 흑연 베이스의 예. 응극제를 주로 하다가 예. 최근에는 이제 하이니켈 양극제 쪽으로도 이제 사업을 좀 다변화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예. 그 LNF하고 에코프레임을 자꾸 비교해달라고 그러는데 네. 가능하시겠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컨셉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두 업체들이 비슷한 업을 하고 있고요. 다만 고객사가 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예. 실질적인 경쟁이라고 보기는 조금 쉽진 않습니다. 예. 보통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에 공급을 하는 업체이고요. 예. LNF는 LG 화학 쪽에 이제 고객사를 두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예. 실질적인 경쟁은 아니지만 같은 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 이제 서로 시가총액의 비교를 많이 하시는 편인데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뭐 모든 2차전지 업체들이 그렇듯이 미래 성장성을 미리 주가가 선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실적을 어느 정도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에코프로 BM의 캐파가 내년에 한 10,000톤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LNF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캐파의 규모가 7,000톤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에코프로 BM 10,000톤의 시가총액의 밸류와 이제 LNF 7,000톤 기준의 현재 밸류가 비교를 했을 때 에코프로 BM보다 좀 LNF가 조금 더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받고 있는 게 아니냐. 어차피 이제 뭐 단가나 다 비슷하니까요. 네. 뭐 비즈니스 구조가 거의 같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상대 비교를 했을 때 LNF에 조금 더 매력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양희연 님이 매력적이긴 한데
해외는 이런 기업 없고 해외 기업 대비해서 이들 첨가제 업체들의 기술력이나 향후 전망에 대해서 확신하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 이제 해외 업체들도 아예 없진 않습니다. 저희가 예. 이제 글로벌 업체들까지 좀 많이 체크를 해봤었는데요. 예. 사실 실리콘 응극할 물질을 하는 업체들로는 테슬라가 직접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실라 나노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도 있고요. 다만 예. 이제 비상장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국 쪽으로 좀 넓혀서 보면 중국의 CNT 도전제를 진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예. 나노시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예. 이런 업체들도 있기는 한데요. 사실 뭐 테슬라는 실라 나노 테크놀로지와 뭔가 지금 연구개발은 많이 하고 있지만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업계분들과 만나면서 좀 이제 체크한 바로는 사실 실라 나노 테크놀로지가 아직 당장 적용될 단계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중국의 CNT 도전제를 하고 있는 나노시라는 업체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시장 진입이 가능한 업체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봅니다. 예. 다만 지난 그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 2년 뒤에 기술이 이제 완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 안정성 테스트 하는데 또 1, 2년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어느 정도 딱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25년 이내에는 사실 다른 업체들이 들어오더라도 아주 뭐 점유율을 의미 있게 우리나라 업체들을 훨씬 유리하군요. 네, 국내 업체가 훨씬 유리하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군하님이 2차 전지 소재 중에 수익성이 가장 좋은 재료가 뭐냐고.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이제 분리막 쪽하고요. 예. 그리고 이런 첨가제 업체들이 가장 높은 수준인 것 같고요. 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첨가제 업체들은 대부분의 두 자릿수 마진을 타겟팅을 하고 있고요. 예. 분리막도 사실 진입장벽이 좀 높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좀 높은 수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잘 몰라서 캠트로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오늘 27%인데 그거 왜 상한가 쳤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이 관련된 업체 아닌가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상한가 쳐서 즐거우신 건 알겠는데 이분들이 잘 모르는 업체입니다. 아유, 부럽긴 부럽네. 27.5% 올랐네요. 또, 이건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호시우행님이, 호시우행이라는 그거잖아요. 호랑이처럼 눈뜨고 뭐 소처럼 걸어가라는 그런 네. 뜻인 것 같은데, 2차 전지에서 액상 그래핀 활용성에 대해서 질문해 달라는데, 저도 이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일단 이제 저희가 이번에 여러 가지 논문을 보면서 사실 그 그래핀도 사실은 CNT와 비슷한 그 종류의 하나거든요. 예. 흑연계 물질로서 예. 이제 음극재 쪽에 적용이 가능한 소재 후보 중에 하나긴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CNT를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예. 그래핀은 CNT와 비슷한 흑연 구조긴 하지만 평면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CNT보다 양산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핀이? 네, 그래핀이요. 하기가 꿈의 신소재 그래핀 네, 얘기한 지 한 10년 된 것 네, 같아요. 네. 그래도 아직도 거긴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래서 그래핀이 대량 양산하는 게 워낙 어렵기 때문에 예. 단가가 훨씬 더 높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핀보다 CNT가 예. 지금으로서는 특성 내기도 좋고 이제 적용하기에도 단가가 적당하기 때문에 예. 그래핀은 사실 그런 대량 양산에 대한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두 분께 계속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워낙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저희가 오늘 여러분 아시죠? 9시부터 글로벌 라이브를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우리 제작진이 또 여기서 또 비디오니 뭐 이런 거 세팅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자막도 좀 뭐 이 뒷 배경도 좀 달라지고 그래서 저보고 방송 들어갈 때 아 김 프로님 오늘은 진짜 좀 제대로 7시 전에 끝내주십시오 그랬는데 제가 벌써 5분을 더 썼네요. 그런데 여러분 그 두 분이 쓰신 그 정말 책으로 팔아도 잘 팔릴 만한 그 저 리포트인데요. 저희 페이지2 앱을 까시면요. 페이지2 앱 아시죠? 페이지2 앱을 까시면 여기에 제가 설명을 아예 드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요. 이게 페이지2 앱 홈페이지, 홈 화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시내 자료실이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 빨간색으로 시내 자료실을 딱 치면은 맨 상단에 2차 전지 세 가지 마법의 가루, 그래가지고 정원석, 원미석 이렇게 써 있으니까 요거 다운로드 받으면 풀 리포트를 여러분 마음 놓고 보실 수 있게 해드렸고 또 여기에 투자 유망 종목에 대한
설명과 주가 전망도 여기 다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공부해보시고 그래도 질문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애프터 서비스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리포트 쓰시라고 고생하셨는데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출연도 해주시고. 예.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굉장히 지친 표정이세요. 오늘 기관 투자가 많이 만나셨나 봐요. 하여튼 그리고 이 하이투자증권은 우리 고태봉 센터장이 다 메모만 보고 뽑나 봐. 제가 이 얼평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스타일들이 다 비슷비슷하신 것 같아요. 딸 가진 부모라서 그런가 봐요. 자, 정원석, 원민석 연구위원, 연구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